기자가 윤남근한테 전화를 했어요. 기자가 과거에 정재택 씨 사건 기억하시죠? 2006년 동부지법 계실 때. 그러니까 윤남근, 그 사람 맨날 나한테 이제 윤남근이한테 인터넷에 글 올리고 명예훼손하고 하는 사람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 고소하거나 형사처벌 요청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야 이놈아 해라. 윤남근 지금이라도 해. 응? 지금이라도 해오기 난 바란다. 기자 왜 안 하셨나요? 왜 막 명예훼손 걸지 안 그랬냐. 그러니까 그럴 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다. 기자 혹시 법정에서 이 부분이 다투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신 거 아닌가요? 윤남근 판사가 글쎄요. 끊으세요. 전화 끊으세요. 나는 윤남근이가 지금이라도 명예훼손으로 저를 고소해주기 바라요. 정말로 윤남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자료를 준비해서. 예, 윤남근 전 판사. 사람은 누굽니까? 전과도 없고 죄도 안 졌는데 나한테 피고인 최은순, 백윤보구 각 인형의 흔적이 있고 이를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 도장의 흔적이 어디 최은순, 정대태, 백윤복 이름 옆에 도장 보입니까? 완전 사기네 이거. 사기죠. 이렇게 날 잡아든 거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약정서에 도장이 자기는 보인다. 그래서 정대택은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 예. 이래서 2년 판결을 했는데. 예. 그 후에 대법관 후보로 추천이 됩니다. 하여튼 못된 짓을 해야 대한민국은 출세하나 봐. 이게 그 윤남근이하고 통화한 겁니다. 윤남근이하고 사실적으로 윤남근이하고 통화한 녹취록입니다. 기자가 윤남근한테 전화를 했어요. 동부지방법원에 있었지 않냐고 그랬더니 2006년까지 있었지 않냐 그랬더니 윤남근이가 2007년까지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2006년도 얘가 1년을 근무한 거예요. 2006년 2월에 인천지법에 있다가 서울 동부지법에 와가지고 형사부장을 해요. 합의부 부장을 하면서 정대택 그 판결하고 정대택이가 이제 2006년 3월 30일 날 구속이 돼가지고 감옥에 있으면서 윤남근이한테 막 진정서를 보내요. 탄원서를. 너 그 어떻게 나를 진정 그게 그 도장이 보인다고 하고 그 나를 판결했냐. 너 지금 네 눈이 무슨 뭐 현미경이라고 달렸냐 막 하고 보내죠. 근데 그 후에 얘가 윤남근이가 또 저기 백윤복 법무사 백윤복이 또 저보다 먼저 구속됐었죠. 변호사법 위반으로. 그랬는데 이제 하여튼 얘가 이제 2007년까지 있었다. 윤남근이가 2007년까지 있었죠. 그러니까 기자가 2007년까지 계셨군요. 광주 송정동에 사모님 땅을 사신 게 있더라고요. 물어본 단도직업적으로. 그러니까 윤남근이가 그건 내가 답변할 수 없고 그런 걸 기자가 왜 저한테 물어요. 아 이놈도 미친놈이지. 그럼 기자가 그런 걸 물어보는 것이지. 그러죠. 구독자 여러분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 기자가 이제 혹시 김충식 알고 계신가요 하니까 윤남근이가 저는 몰라요. 누가 무슨 사건입니까? 그러니까 건너짚은 거예요. 김충식을 알고 있냐고 했는데 사건을 무슨 사건이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가 과거에 정대택 씨 사건 기억하시죠? 2006년 동부지법 계실 때. 그러니까 윤남근이가 여기서 한 말 잘 새겨 들어봐요. 그 사람 맨날 나한테 이제 윤남근이한테 인터넷에 글 올리고 명예훼손하고 하는 사람 있어요. 저도 그 사건을 기억을 잘 못하는데 그 사람이 뭘 자꾸 했다 그래요. 인터넷에 뭘 자꾸 올리고 그 이상 내가 아는 게 없고 인터넷에 들어가 본 적도 없고 이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인터넷에 올린다고 해놓고 모른다고 해놓고는 여긴 또 인터넷에 들어가 본 적도 없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에이 이제 하지 마세요. 내가 바쁠 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할 수 없어요. 절대로. 이제 절대로 이제 묻지 말라 이거요. 근데 여기에 이제 윤남근이의 뭐라고 할까 그 야만인 같은 내용이 다 들어있죠. 처음에는 이제 모르는 척 하면서 저를 명예훼손했다 뭐 글을 많이 올린다 그러고는 인터넷 기억을 못 한다 해놓고는 인터넷에 들어가 본 적이 없다. 안 들어가 봤으면 어떻게 제가 저를 비방한 줄 알았냐고. 이런 사악한 놈. 기자 그러면 제가 자료를 보내드릴까요? 정대택이 자료 네가 재판한 자료를 보내드리겠구나. 그러니까 윤남근이 싫어요. 싫다는 거야. 말도 잘. 기자 등기부등본 보내드릴까요? 이제 등기부등본은 이제 송정동 광주시 송정동 그걸 얘기하는 거죠. 윤남근 판사 취재와 관련해 이제 하지 마세요. 하지 않아요. 취재와 관련해서 하지 않아요.
않아. 이제 취재에 응답하지 않겠다. 내가 괴롭힘 당할 만큼 당했고 그 사람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정대택이 때문에 괴롭힐 당할 만큼 당했다. 그러죠. 망신 당한 거지 이놈은. 학생들한테 고대 학생들 거기다도 나 글 올리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 대법관 들름도 못 되고 뭐 망신 다 당했겠죠. 그 사람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 고소하거나 형사처벌 요청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야 이놈아 해라 윤남근 지금이라도 해. 응? 이런 지금이라도 해오기 난 바란다. 기자 왜 안 하셨나요? 왜 막 고 명예훼손 걸지 안 그랬냐. 그러니까 그럴 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 가치가 없다. 기자 혹시 법정에서 이 부분이 다투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신 거 아닌가요? 이제 겁을 먹겠지. 윤남근 판사가 글쎄요 끊으세요. 전화 끊으세요. 하려면 기자분께서 나한테 뭘 어떻게 하면 나는 나대로 적법하게 대응을 하려합니다. 아 이놈이요 제가 그 제 주변에 제 조카 저 오촌 사촌 눈 사촌의 아들이니까 제 주변에도 지금 중견 법원장도 하고 한 부장판사가 둘이 있습니다. 제 사건 나가지고 나 걔들한테 뭘 부탁하지도 않았어요. 나는 윤남근이가 지금이라도 명예훼손으로 저를 고소해주기 바래요. 정말로 윤남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자료를 준비해서 제가 지금 재심 청구서를 쓰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그동안에 그 증거를 다 찾았던 걸 증거를 다 모아가지고 제가 그 2년 1년 징역 2년 살고 1년 살고 3년 사는 거 하고 벌금 1,000만 원 물은 것에 대해서 이제 무죄를 주장하는 재심 청구서를 작성하고 있어요. 저는 어떤 경우도 누구도 어떤 법관도 어떤 기름장어도 어떤 미꾸라지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철저하게 증거를 첨부해가지고 작성하고 있어요.